거기에도 적어도 10개 라인 이상이 그 부산 저 포항권 남쪽으로 내려간 것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만일 북한의 특수전부대가 말이죠. 20만 명이 뭐 20만 명까지 거예요. 한 10만 명이 땅굴로 들어와 가지고 각기 목표로 하는 그 부대 근방에 이제 돌출해가 일시에 같은 날 일시에 돌출해 가지고 자기가 목표하라고 있는 부대를 갖다 기습한다고 할것 같으면 그거 뭐 하루면은 그 하루면은 자기가 목표로 하는 데를 전부 다 점령할 수 있을 거 아니냐. 우리나라는 하루면은 우리나라가 끝장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접니다. 그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걸 어떻게 해서든지 막아야 할 텐데, 국방당국이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제대로 확고한, 생각을 못 가지고 있고,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뻥하고 있으니, 이거 언제, 아, 저놈들이 말이죠. 명령이야, 이라 말이죠. 남침할 수 있는 그런 체제인데, 그렇게 남침한다고 할것 같으면은, 하루 사이에도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돼서 제가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번에도 오셔가지고 네. 또 부산 탐사를 하셨다는 얘기죠? 예, 요 며칠 전에도 제가 다시, 제가 생각하는 것이 틀림없겠느냐. 이쪽 대구 이북에 이쪽에서는 제가 땅굴 신고한 데가 있어서 그거로 재확인이 됐는데, 부산 지역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그 적극적으로 알아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 주민으로부터의 그, 제가 증거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한번 알아보자 해서 이제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부산에 땅굴이 들어간 지가 20여 년이 됐기 때문에, 아무런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조용하니까,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그동안에 불안했던 사람도 20여 년 지났는데, 뭐 평온무소하니까, 땅굴에 대해서 무슨 관심을 가질 수도 없고, 또 무슨 매스컴에서 땅굴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이렇게 게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전혀 무관심이고, 뭐또 신고도 하지 않고, 그런 상태인가 봐요. 그래서 그건 또 저희가 뭐 일일이 어떻게 알아볼 수도 없고, 그래서 다중으로 나름대로의 확인을 이번에 다시 재차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확인한 건 틀림없습니다. 이 다오징 기법이라는 것은 땅굴 찾는 데 있어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쓰면은 100% 발견합니다. 100%. 기술자가 이걸 기후 다오징 법으로 해서 탐사하면은 100%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기왕 우리가 확인한 땅굴과 이렇게 다오징 법으로 하면 그것도 꼭꼭 들어맞고 여러 가지 재확인을 우리가 했는데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곧또 출국하실 일정이 곧 돌아오시나요? 언제 네? 출국, 미국으로 가실 날짜가 이제 곧 돌아오시는 건가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제가 전하는 대로 글로 또는 말로 이렇게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노력을 했고, 또 제가 아는 분들 몇몇 분들한테 대통령하고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도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좀 시간이 지나면은 대통령도 알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더 나이도 많아서, 여러 가지 체력적인 한계도 느끼게 되고, 또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을 믿고서, 뭐, 이번 가서 어쨌든 뭐, 그냥 미국에서 지내고 보자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다시 한결 계획이 없습니다.
그동안 오실 때에도 한국에 오실 때에도 집에서 예. 사모님이나 그 자녀들이 한국에 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셨던 것 같은데도 예. 불구하고 예. 이렇게 그렇지요. 기획관님이 그냥 예. 처음에는 아주 가족들이 적극 반대했지요. 아주 반대했지요. 저희 아내도 뭐 이 시국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지만 해도 그 뭐 아직 한국에 국방부도 있고 대통령도 계시고 뭐 더 그게 알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당신이 뭔데 자꾸 땅굴 하면서 그렇게 가려고 하느냐. 여기 경제 형편도 그렇고 당신 나이도 생각해야지. 예, 가지 말라, 못 간다. 이래서 내가 여러 가지를 설득을 했죠. 이만저만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한번 가야 되겠다 해서 그때 뭐 그렇게 해서 좀 아줌마한테 양해하는 형편으로 해서 이제 왔어요. 그걸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족들의 반대가 점점 누그러지고 가족들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야기는 다만 건강에 조심하고 당신이 그렇게 하면 나이가 나이고 또 반대 세력도 많지 않냐. 북한의 간첩이 얼마나 많이 왔느냐. 많은 간첩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을 텐데 그렇게 당신 그 몸도 조심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반대는 한 걸 무릅쓰고 온 겁니다. 네. 지금 그 대한민국 상황이 예, 정치적으로 지금 또 사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작용화돼 있고 예. 그리고 또 부정선거가 횡행해서 지금 굉장히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예. 거기에 더해서 정치인들이나 또 좌파 성향의 그 지지자들 예. 이런 사람들이 또 뭐 민노총이나 이런 쪽에서 또 주한미군 철수를 예. 또 외치고 예. 그런 어지러운 가운데서 이 땅 속에 북한의 남침용 장거리 땅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신경도 안 쓰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태롭다는 것을 더 이렇게 예, 느끼게 그러지. 되실 것 같은데 예.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좀 똑똑한 것 같으며 그래서 아주 바보들이 많아요. 우리나라가 6.25 동란 다 고쳐서 공산주의가 어떻게 되는가 다 알고 북한이 어떻고 중공이 어떻고 소련이 러시아가 어떻게 되는 걸 알만한 처지에 있는데 너무나 뭐라 할까 시국에 대한 것이 아주 깊이가 없고 아주 허황적이고 아주 그래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서점에서 이런 걸 보고 제가 책을 사왔어요. 대통령이 된 간첩, 문재인 대통령이 간첩이다 이거예요. 그거 뿐입니까? 또 다른 책 보니 간첩이 점령한 대한민국 그런 책도 또 나왔어요. 그것도 봤어요. 우리나라의 간첩들이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그네들이 간첩만 걸 많이 구동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비밀은 찾았지 다 탐지할 뿐만 아니라 비밀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에 깊이 관여해가지고 이 나라가 지금 형편없는 나라로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갔다가 큰일 나요. 그런 상태에서 남친남꾼이 겹쳐 있어가지고 이것 말이죠. 국민들이 그 지각 있는 국민들이 밤잠을 설칠 겁니다. 이거 이대로 가다가 이 나라 큰일 나지. 이 나라 망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거 말이죠. 만일 한국이 망하면 북한이 조카 통일을 하면은 그래. 한국에서 사는 한국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북한의 그 공산주의자들 또 베트남이나 다른 나라에서 한 걸 쭉 보면은 공산주의가 되면은 많은 사람들 숙종살이가 됩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그렇게 많이 그런 상태가 올 것 같으면 우리나라에서 적어도 수백만 명이 살게 될 거예요. 그래 그때 야당 국회의원 다 무사하겠습니까? 야당에서 설치는 사람들
저 주사파들 이 베스공 베스공 같은 이 무리들 다 거의 무사할 거냐 천만이요. 자유의 물을 못 들은 사람은 그건 이 공산주의에 합당하지 못해. 공산주의 큰 위협이 되니까 이들은 제거해야 돼 하는 것이 전해들의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야 될 거예요. 정치인들 국회의원 지금도 아마 한 사람도 살아남기 어려울 거예요. 야다이건 여다이건. 거기에 군인 출신, 경찰관 출신, 공무원 출신, 부자, 뭐 지식인들, 지금 볼 이제 공산주의를 위해서 애쓰는 주사파들, 이 볼게이들 다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국민들이. 그래서 이치 단합해서 이 나라가 안전해야지. 그래 나라도 살고 자기도 살고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 못한 걸 알기 때문에 이 사람 말이죠. 나이 많은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든지 이 나라가 제대로 돼서 이거 우리나라가 평화 통일이 돼야 될 텐데 죽기 전에 좀 그게 조금 보탬이 되면 좋겠다 하는 간절함이 마음이 있어서 나름대로 이렇게 오는 거예요. 제가 무슨 나이 많은 사람이 무슨 바라는 것이 뭐 있겠습니까? 제가 무슨 출세라겠습니까? 제가 명예가 필요합니까? 권력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오로지 나라가 편안해서, 우리 후손들이 다 평안스럽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해서 지금 미국에 갔다 오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래요. 그래서 한 두 달 있다 오고, 석 달도 못해서 오고, 그렇게 잔뜩 오니까 그냥 여기 살지 왜 갔다 왔다 하느냐. 이렇게 교회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잘 될 줄 믿고 가 있자 해서 갔다가 또 걱정이 돼서 또 오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급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남침 땅굴을 확인해가서 이걸 제거시키는 겁니다. 이걸 제거하지 못하면요, 미군이 있더라도 언제 우리가 기습을 당할지 몰라요. 미군이 있어도 이 땅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 땅굴을 갖다가 이용해서 날 기습하면은 하루면 끝납니다. 하루면 막을 수가 없어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이 말이죠. 지금 저 중공이 시진핑이가 대만을 빨리 수복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공공연히 내세웠고 무력을 사용하는 것까지도 언급을 했어요. 그런 시진핑이가 지금 이제 자기 권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또 세계 패권을 박수하기 위해서 대만을 공격할 텐데 저는 대만 공격을 필수라고 봅니다. 대만 정복을 말 대만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이 그네들이 아주 속 깊은 야망이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중공이 대만을 공격하는 날이 북한이 남침하는 날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하고 중공의 관계가 그러한 이해가 일치하는 그런 나라고 또 북한의 입장에서 얼마나 좋습니까? 중공이 이제 대만 공격할 때 미군이 이제 거기에 참전을 할 텐데 그때에 남침을 한다 하면은 수월하게 정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공이 대만을 공격하는 날이 남침하는 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미군도 큰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중공을 막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주한 미군도 자기네가 이용했으면 할 텐데 어떻게 더 지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북한은 또 중공은 또 이 한반도를 자기네 세력권 하에 놓을 것 같으면 중공이 앞으로 세계 패권을 주는 데 있어서 아주 절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놈들이 북한을 부추겨서 남침을 시킬 거 아닙니까? 자기네 대만 공격할 때. 그러면 북한이, 또 중공이 말이죠. 중국서 동북 삼성에 중공이 수십만 있는데, 그 몇 개 사단쯤 이렇게 지원해서 이렇게 남침을 시킨다고 하면은 그런 상황인데, 미군은 말이죠. 병력이 분산되고 더 지원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굴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리할 짝이 없는데, 거기에 남침 땅굴이 그냥 있다고 하면은, 저놈들이 특수전부대를 통해서, 이렇게 기습할 것 같으면은, 하루에 끝납니다, 하루에. 제가 생각엔 그래요. 왜냐 하면은, 저놈들이 수는 동안,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부대에 대해서, 어디 지리, 방법, 여러 가지 훈련을 거듭해야 될 텐데, 땅굴도, 그 출구가 자기가 목표로 하는 그 부대 가까이에 출구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럼 단시간 내에 자기의 목표로 하는 부대를 기습할 수가 있어요. 도저히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그 대만 중국과 미국과의 그 전쟁 문제도 있고, 그런 것도 우리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전에 아무리 늦더라도 중공이 대만 공격하기 전에 이 남침 땅굴을 없애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큰일 납니다. 망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더 걱정을 하는 거죠. 국민 여러분, 좀 이러한 사실을 좀 생각해 보세요. 매스컴은 매스컴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이상 국가 위기 어디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파악을 못했다면 매스컴은 자격도 없는 거고, 또 파악해서 이것을 보도하지 않았다면 또 매스컴은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명은 매스컴이에요. 이건 형편없이죠. 현재 매스컴은 형편없어요. 남진다 그래서 보도하는 신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들고 일어나서 국민들이 남진당 꿈에서 그냥 정부를 공격하고 정부에서 이것 때문에 우왕좌왕하고 여기에 힘을 쓰고 이렇게 돼야 정상으로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극도로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아셔야 돼요. 국민들이 이걸 모르면 큰일 납니다.